어떤 면에서는 폴스셀프를 사용하고 있는 이 환자들, 그래서 폴스셀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이 환자들이 트루셀프를 찾아가는 이 도정에서 치료자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 매니지먼트죠.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매니지먼트의 종합을 세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프리엑토럴 환자 치료할 때 세팅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한다고 할때 이런 의미로 좀 생각을, 치료 환경이라고, 인바이러먼트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프로이디언 개념으로는 인터프리테이션이 아닌 것은 정신분석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됐죠. 해석이 아닌 것은 정신분석적인 방법이 아니고 환자를 안정시키거나 환자의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미러잉, 조이닝을 하는 이런 것들도 정신분석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하나의 환자가 정신분석에 갈수 있는 과정에 정신분석적인 치료를 받기 이전까지 이 환자를 도와주는 중간 어떤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행위 내는 환경 조성 이런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매니지먼트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넓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아마 마골리스가 쓴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현대적 정신분석의 여러 기법들을 아마 유니크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매니지먼트라고 할수 있는 게 많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론상의 얘기예요. 그래서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넓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걸 우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니카시 아주 독특하게 이게 폴스 셀프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어떤 면은 우리가 만나는 사이카티카이나 보드라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트루 셀프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도움을 받으러 오실 이유가 거의 없죠. 그래서 어떤 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분들은 폴스 셀프로 살고 있어서 그 폴스 셀프로부터 안전한 여기에 빠져나와서 자기 트루 셀프를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 트루 셀프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안전함이 세이프티가 있어야죠. 그런데 가장 초기에 트루 셀프하고 폴스 셀프가 엇갈렸던 부분을 위니컷은 아마 프라이머리 아이덴티케이션 단계 엄마와 아이가 구별되지 못하는 단계에서 처음으로 이고가 형성될 수 있는 이 시기에 환경이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폴스 셀프가 발생한다고 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지점에 데미지를 받은 환자를 만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초기 단계에 엄마가 제공하지 못했던 환경을 제공한다 하는 쪽에서 이해를 한다면 이때 과거의 원대사항이 실패했던 환경의 제공 이걸 매니지먼트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니지먼트의 개념을 현대 정신분석과 연결시켜서 좀 폭넓게 이해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